어제는 그 한국은 한글날이죠. 昨天是 한국의 节日就是 한文节. 그래서 내일 우리 또 공휴일인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你们知道学习韩语的外国朋友们所挑选的最美丽的韩文单词是什么呢? 네, 그 말은 압도적으로 사랑입니다. 那就是爱这个词.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我们告白爱情，彼此相爱的生活是一种美丽的、幸福的生活. 옆에 분들에게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我们跟旁边的人用爱来问候一下. 네. 我爱你，我祝福你。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我爱你，我祝福你。 아름다운 말이에요. 몇 년 전, 네, 여태전이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갑자기 일어난 지하철의 화재 사고로 이 지하철 안에 죽어갔던 그 분들이 가족들에게 남긴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几年前在韩国发生的一场地铁火灾事故当中，遇难者们给自己家人发的短信内容几乎都是“老公我爱你，老婆我爱你，我很想我们孩子们”。 그리고 또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문자는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였습니다. 还有有一位父亲给自己女儿发了短信说：“对不起，女儿，我爱你。” 또 좀 끔찍한 일이었죠. 세월호가 침몰할 때 꽃다운 아이들이 침몰하는 뱃속에서 가족들에게 남긴 메시지도 엄마 사랑해,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해였습니다. 另外一件韩国的这个海上灾难当中，遇难的学生们在沉默的船上发了短信说：“妈，我怕以后不能再告诉你我爱你。”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는 메시지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입니다. 我们人生的最后一天要说的话也是，我爱你。 절망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사랑은 소망과 행복을 주는 말이죠. 저는 爱这个单词在绝望当中也赐给我们盼望的一个单词。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你们知道刘志焕诗人的幸福这首诗吗? 이 어른들은 다 아는데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아냐고 물어보니 10대를 통째로 외국에서 보낸 우리 청년들이 모르더라고요, 이 시를. 我们这个韩国的长辈们都知道这个诗，但是呢，在中国很长时间留学的我们这个青年们都不知道。 네, 한국 근현대 문학의 꽃과 같은 시로 많은 연인들의 이 연애 편지 글귀로 사용하였던 저도 우리 아내에게 편지로 유치환의 행복을 아주 유치하게 써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这是一首韩国近现代文学的核心作品，同时是一篇很多恋人们在这个写情书的时候呢，经常引用的文章。 자, 이 가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한번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유치환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또 우리 목소리 좋은 한준희 전도사님 목소리로 신앙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所以呢，我们现在要听一下这个天高云淡的秋天，给大家朗诵一下这个诗吧。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열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네, 여기까지. 네, 한 편의 설교 같습니다. 아, 这首诗 简直是一个好诗，所以呢，听起来好像是一篇讲道。 이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祝大家在这美丽的季节中深爱天父，彼此相爱，从而经验充满幸福的人生。 네,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我们今天也要分享一下创世纪的亚伯拉罕的故事。 성경적인 행복한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这就是圣经所指的关于幸福生活的故事。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 아브라함이 85세 때가 되었습니다. 亚伯拉罕到迦南地生活了十年，年纪85岁的时候。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처럼 너를 통해서 상속받을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然后神在创世纪十五章里给他应许说，你不要我惧怕，我是你的盾牌，必大大的赏赐你，你自己将要生的子孙就像满天的众星一样，这后嗣要承受应许。 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神把亚伯拉罕的软弱的信心、微小的信心称为了义。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셔서 또 횃불 언약, 그러니까 확실한 약속으로 축복을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并且神与亚伯拉罕通过火把立了约，这就是有明确根据的约，也是一种神的祝福。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본문 창세기 16장이 되었는데 아직 아브라함과 사례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 然而故事到了16章今天的这个经文，但是呢，亚伯兰和撒来一直没有孩子了。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런 약속을 들었지만 아,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所以呢，他们心里想，神确实不给我们孩子了。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것이었습니다. 但是明确的是，神并不是不给他们孩子，而是还没给他们孩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심을 잃고 있습니다. 撒来和亚伯拉罕逐渐失去了耐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 플랜 B를 만들어서 숙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并且他们下个重要决定，说我们去帮助神的施工吧。 16장 1절 2절 말씀 보게 16장 1到 2절 大家一起看一下。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我给大家读一下，亚伯兰的妻子撒来不给他生儿女。撒来有一个使女名叫夏甲，是埃及人。撒来对亚伯兰说， 耶和华使我不能生育，求你和我的使女同房，或者我可以因她得孩子。亚伯兰听从了撒来的话，阿门。그 당시 고대 여성의 여성에게는 자녀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었죠. 当时对这个古代女性来说，所谓子女就是她的这个人生的一切。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사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因此呢，因为这个撒来 不能怀孕了，所以呢，他就没有幸福感了。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고 제안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所以他向这个亚伯兰建议说，耶和华使我不能生育，你和我的使女夏甲同房生孩子吧。然后，这个二节说亚伯兰听从了撒来的话。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면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그 남편도 같이 먹은 그 장면이 떠올라요. 这个场面看起来就像夏娃在伊甸园中把神所禁止吃的果实摘了之后，又给自己丈夫亚当吃的内容。 아브라함은 자신의 닥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봤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죠. 但是在经文中，我们无法发现亚伯拉罕当时祷告了，或者祈求神的旨意，或者神允许了他们所决定的事情等内容。 그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시도하였고 드라마처럼 하갈은 바로 임신하였습니다. 结果夏甲怀孕了，夫妻通过她的身体来终于得到了孩子。 이집트 여종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그 하갈은 주인 사례를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埃及的使女夏甲知道自己怀孕的时候，就开始了忽视主母撒来。 네, 불행의 역사, 사랑과 전쟁의 시작입니다. 不幸福的历史从此开始。
사례는 대리모 출생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이原来想通过代孕母亲生孩子这种方法来翻盘，但这一切的情况都没有按撒来的计划进行。 인간은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의 좋을대로 행동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 때문에 더욱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人的想法随着时间的流逝将进入困境而已。 하지만 우리 인간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但与此相反，虽然神的想法并不按照人的这个时间表来进行，但总有恩典和祝福。 자, 이 집안에는 지금 큰 불행이 닥치고 있습니다. 所以呢，在这个亚伯兰的家庭里面，亚伯兰的家庭面临了一个很大的困境。 사례는 하갈이 이 여주인 행세하는 거에 못 참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当撒来看到自己使女主客颠倒的这个态度的时候呢，心里爆发了原不住的愤怒。 그리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然后撒来告诉亚伯兰说， 내가 받아야 모욕은 아브람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말합니다. 我因你受屈。 사례도 괴롭고 아브람도 괴롭습니다. 在这时，这个时候呢，撒来很痛苦，亚伯兰也很痛苦。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他们犯罪以后就把自己的罪恶互相推给了对方。 아담 하가 하와 이야기 다시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어찌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咱们再看一下亚当和夏娃的故事吧。他们吃了善恶果之后呢，躲避了。神问亚当说：“你在哪里呢？你为什么这个吃果呢？”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여인과 하나님께 전가시켜 버리죠. 这时候亚当回答说：“你所赐给我的女人给了我果子，我就吃了。现在，所以呢，他就推给自己，把自己的责任推给神和这个夏娃。” 죄는 항상 책임을 전가합니다. 所以呢，所谓罪恶总是让我们推诿责任。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并且向神埋怨。 그리고 이 집안은 지금 네 생지옥입니다. 现在亚伯兰的家里就像地狱一样。 유약한 아브람은 사례에게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하면서 회피해 버립니다. 软弱的亚伯兰对撒来说随你便然后他就这样推诿了自己的责任。 결국 그래서 하갈을 이 집에서 쫓아내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结果呢，他们下了决定赶走夏甲。 하갈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너의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然而 神在夏甲逃跑的路上显现说：“你回到你祖母那里，伏在他手下。” 그리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我通过你的儿子以实玛利听见了你的苦情，神对夏甲也这么祝福了。 네, 쉽게 한번 이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도표 보여드릴까요? 大家一起看一下这个图表吧。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图表上有三个人。 아브람, 사례 하갈입니다. 야보란, 사라이和夏甲. 이 사람 세 명은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지금 드라마 네 아주 현실 속에서 생지옥 가운데서 불행함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这三个人之间的关系就像一场战争一样，一场喜剧一样。 행복하지 않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这就是被破坏的没有幸福感的一个家庭。 자, 아브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亚伯兰是信心总是摇动的很软弱的男人。 믿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삶 가운데서는 전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其实这个亚伯兰的样子就是我们的样子。神虽然赐给他了这个应许，但是呢， 他因为他很软弱，所以呢，在他的生活当中，并没有彰显出来这个应许。 아브라 안의 사례를 볼까요? 사례는 상처 투성의 사람입니다. 사라이是心里受过创伤的一个人。 하지만 얼굴에 가면을 잘 쓰고 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所以呢，他打扮的很挺厉害，所以呢，他就伪装自己。 돈, 현 상황, 현실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상처를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현실주의자죠. 因为他是现实主义者，所以呢，他认为，只有财物或者
现实的成就就得了. 자, 하갈은 존재감,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然后夏甲是一种连自己都不尊重的人. 하지만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또 결과 지상주의자입니다. 虽然他的身份很差，但是呢，他总是炫耀了自己手里拿到的，他就是一个结果主义者. 어려움이 생기니까 도망가 버리는 현실 도피자였어요. 但是呢，他结果呢，在遇到困难的时候就逃跑. 철저하게 행복하지 않은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他们一家是毫无幸福的家庭，然后呢，这在这三个人当三个人的这个样子当中，都有我们所有人的一个样子. 세 사람의 모습은 공통점은 불행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这三个人有两个共同点：第一，不幸福；第二，都不寻求神。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행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로 행동해 버리면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我们遭到苦难的时候，人生不幸福的时候，如果我们不寻求神的话，我们的人生必被破坏。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这三个人的样子在我们里面都能发现。 제가 말씀 창세 16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我在默想这个创世纪16章的时候就祷告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책임진다면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군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主啊，这个十六章的内容毫无盼望。如果我们自己依靠自己力量而生活的话，我们真的没有盼望了。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신다면 정말로 불행해지는 것이군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然后如果神放弃我们的话， 我们的人生就真的没有盼望，我就都我知道了这一点。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다 불행하지 않고 행복이 있다라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但是神在祷告当中告诉我了，这不是一个完全的不幸福。十六章里面是关于幸福的内容。 다시 세 사람의 이름의 도표를 보여주시죠. 再看一下这三个人的名字。 지금 아브람, 사례, 하갈의 이름이 나옵니다. 这里有亚伯兰、撒来和夏甲三个人。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또 한 분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大家现在除了这三个人的名字以外，还能看到另一位名字吗？ 하얀 바탕에 또 한 분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在这个白色的桌面当中有另一位的名字。 누가 계시죠? 是谁呢？ 누가 계시죠? 有谁？ 이 하얀 바탕에 누가 계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보이십니까? 这看不见的人物是看不见的我们的神。 아브라함과 사리와 하갈의 이런 생지옥 같은 불행한 삶 가운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其实神在这像地狱一样的这三个人的人生当中一直工作了，他在隐蔽而做工的神。 이렇게 소망이 없고 불행한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这么没有盼望的不幸福的人，如何当成信仰的祖先呢？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 주신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其实亚伯兰并不是出生的时候并不是一个信仰的祖先，而是神在亚伯兰的这个人生当中塑造下来。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虽然我们都没有资格当成一个信仰的祖先，但是神在我们的人生当中继续塑造我们，而且以后就要让我们当成信仰的祖先。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아무리 불행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반드시 행복한 인생으로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虽然我们的家庭处于苦难和不幸当中，但那照顾亚伯拉罕的神照顾我们的家庭，更新我们的家庭的话，幸福降临到我们的家庭当中。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살았던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점치시고 내버려 주시고 그렇게 되게 만들지 않으세요. 神并不按照我们 过去的判我们的过去而判断我们的未来，或是放弃我们。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반드시 행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에 가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唯有神就是我们的盼望，我们确信神要塑造我们，并且引导我们到幸福之路。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도 네, 상처투성을 살아가고 있는 사례 같은 현실주의자일지라도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도망쳐버리는 결과지상주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 작은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주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如果我们是摇动信仰的软弱人物，或者是充满悲伤的现实主义者，或者是脱离现实逃跑的结果主义者，神还是要塑造我们，更新我们，赐给我们信心，并且把那份信心称为义，让我们人生变得幸福。我们必须确信这一点。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大家 跟着我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고 네, 예측했습니다. 神赐给我们信心，并且让我们人生变得幸福。 네,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거예요. 神并不是不给予，而是还没给予。 반드시 하나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我们相信神要赐给我们好东西。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볼까요? 비더첸수 5장 6절 다자 이제 이 말씀 갖고 우리가 1년 지금 신앙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这就是我们今年的信仰主体，大家一起看，念一下。所以你们要自备，伏在神大能的手下，到了时候他必叫你们升高。 아멘. 네, 우리가 한 번 더 따라하죠. 겸손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大家跟着我说一下，谦，所谓谦卑就是信而顺从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에 관해 조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亲爱的弟兄姊妹们，我想继续分享一下有关幸福的话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자녀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当神创造我们的时候呢，他本来就赐给我们幸福的生活。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행복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虽然我们目前的生活中并没有什么幸福感，但如果我们心里有信心的话，神要逐渐让我们在幸福中生活。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所以呢，关键就是信心。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大家再次跟旁边的人握手。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神就是我这么握了我们手。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악수해 보세요. 你们跟旁边的人这样握手吧。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我们相信神在握着我的，我就是信。 그런데 이 손을 놓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플랜 B를 다른 걸 붙잡고 죄도 짓고 불순종하고 불행하게 살고.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但是有的时候我们自己放开我的手，然后我自己按照自己的生计划来生活。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잡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행복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但是如果我们信心有这样这个微小的信心，就是信啊神在。 掌管我的话，神要引导我们到这个应许之地。 그래서 여러분 요 손으로 지금 놓고 있어가지고 확신 가운데 없어서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순간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 나 붙잡고 계시다.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 신층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如果你们心这个心里因为放开神的手，所以呢没有什么确信的话，没关系，神已经神一直都引导你们，这个就是在神学所说的圣徒的坚忍。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둑 즉 사탄 마귀는 우리 행복을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하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여러분 당신으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基督曾经也曾经说过，这个盗贼就是魔鬼，是为了偷窃、杀害。
毁灭而在撒谎当中是做工，而耶稣基督是为了叫你得生命，并且得的更丰盛。 아멘. 우리가 반드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잠시 망각하는,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我们本就是有幸福生活的存在，而我们失去幸福的话，这必须有一定的原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最关键的原因就是我们的罪。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我和神之间的关系破坏，就是因着犯罪的缘故。 여러분, 행복은 외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내가 원하는 거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이래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我们的幸福并不依靠发生表面上的好事或者解决问题而来。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도 얻는 게 아닙니다. 还有并不因着我身旁的所有人改变而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我举个例子吧。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如果我们与心里感到满意的人结婚，看起来是幸福的事。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当我们与感到满意的人结婚和我们跟那个人每天生活是两回事。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마음에 든 그 사람하고 마음에 들었던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그 사람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婚前感到很满意，而每天生活中也有可能并不那么幸福。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这意味着是，如果我自己并没改变，那么虽然我得到了极好的东西，我身旁的人，所有的人都改变了，也有可能没有什么幸福感。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화가 돼야지만이 거기에서 완벽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关键就是我跟心灵满意的人结婚，而是我自己改变就是关键。 내 존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那我们自己的存在是如何去改变的呢? 단순해요, 여러분. 这是很单纯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내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很简单，我在基督里，基督在我里面，这种关系让我们能够在任何环境中经历神从神而来的幸福。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因此呢，如果我们离开了耶稣，在主外生活的话，这就是罪恶。 但是呢我们在主内生活的话，在居住在神里面的话，这就是我们的幸福。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손을 잡아볼게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록 이렇게 손을 놓치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잡고 계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안에 사는 것이 행복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如果我们放开了神的手，然后呢，我跟神的交流停断了，但是呢，我们相信神还在握着我的手，在这个信仰里面生活的话，这就是我们的幸福。 행복하기위해서님께서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所以呢，神为了我们的幸福感，并不要求很厉害的一个信仰。 큰 믿음도 아니고 작은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참된 안전을, 참된 소망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我们要神要求我们的是并不是一个大的信仰或者是小的信仰，而是一个像芥菜种一样的一个小小的真正的信仰，那就够了，那就是我们的幸福。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한 것을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것이에요. 所以呢，所谓信仰生活就是练习，逐渐练习我们的幸福感的事。 그래서 다시 이 손을 나킨 선생님 저를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하나님 날 잡고 계신데 나도 주님을 꽉 잡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강력하게 행복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所以呢，神在掌管我们，而且同时我也握着神的手，这就是我们的圣灵充满，这就是我们的幸福的一条路。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입으로 나는 불행해하고 절대로 여러분 죄 범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주님 꼭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꼭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我建议大家请不要说我不幸福然后呢建议大家在这个在神里面居住然后得到真正的幸福感 아멘. 자, 창세기 15장 16장 15 1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大家一起看一下 창세기 16장 15到 16节.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我给大家读一下后来夏甲给亚伯兰生了一个儿子亚伯兰给他起名叫以实玛利夏甲给亚伯兰生以实玛利的时候呢亚伯兰年86岁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亚伯兰在86的时候通过夏甲得到了以实玛利这个儿子 하나님의 꿈은 사례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해 버리고 맙니다. 神原本的计划是通过亚伯兰和撒来生以撒但因为人的想法却生了以这个以实玛利 이 이스마엘은 중동 지역에 이 몇 천년 역사 가운데 이 중동 분쟁의 지금까지 원인이 되는 아랍계의 조상입니다. 这个以实玛利就是中东地区不停的引发纠纷的阿拉伯民族的祖先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但是其实神并不愿意神通过这个以实玛利诅咒这些民族 이스마엘 그 형제를 통한 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반드시 바라십니다. 神现在也真正的愿意这个以实玛利的后裔们也都回到神的怀抱里面 자, 아브라함이 86세라는 말은 85세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 불순종과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란 말이죠. 并且亚伯拉罕在86岁得子所意味着是85岁的时候呢已经等了10年却毫无消息因此呢他在不顺从当中追求人性的幸福而生出了以实玛利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 조건이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멈추는 고통스러운 그리고 죄의 형벌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시간들을 아브라함은 이제 보내게 됩니다. 在亚伯拉罕的生活中停止与神交流是很痛苦的事情并且他在这个并且他的这个罪的罪的刑罚已经融入到他心里了 그리고 다음 시간에 드릴 말씀이 창세기 17장인데 오늘 예고편으로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接下来下周作为下周讲到的预告片我给大家看一下创世纪17章1节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7章1到2节我来读一下亚伯兰年99岁的时候呢耶和华向他显现对他说我是全能的神你当在我面前做完全人我就与你立约使你的后裔极其繁多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亚伯兰在99岁的时候呢耶和华再向他显现了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단 한 절 차이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13년이 흘러갔습니다. 这个创世纪16章的最后一节和17章1节之间虽然只差一节但实际的时间间隔为13年 하나님의 침묵이 13년 동안 이어졌다는 말씀이에요. 这意味着神沉默的时间有了13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神漫长的沉默对亚伯兰和我们来说是非常痛苦的时间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但我相信也是我们能够渴望神恩典的时间
불순종, 이 죄의 값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단절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我们违背神的工价乃是与神交流的停顿但是呢神并不抛弃我们并不抛弃亚伯兰我们与神的关系并不隔绝是因为我们是他的儿女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而且那些13年的时间就是神 神等着亚伯兰回到自己怀抱里的时间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神叫亚伯兰回到顺从的模样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要回到有信心的模样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因为有神的恩典所以呢我们才能回到有信心的模样 아브라함의 13년 시간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这13年的时间确实不容易.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但是当我们回到主的怀抱里怀抱的时候呢我们能遇见等待着我们的神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这是因为神的恩典比罪更大.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神这十三年后显现出来然后就说我是全能的神你当我在我面前做完全人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 너희 삶의 행복에 대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으로 저는 들려요. 통과这句话 神告诉我们我向你们所怀的意念是并不是降灾祸的意念而是降赐平安的意念要叫你们末后有指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하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亲爱的弟兄姊妹们在座的你们当中有没有人感到神在对我沉默的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如果我们心里有这么微小的一个像芥菜种一样的信心的话神要引导我们到自己的怀抱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你们当中有没有人感到现在没有什么成就感的人呢?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但我相信神一定要让我们到这个幸福的座位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것일 뿐입니다. 神并不是不给我们，而是还没给我们。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所谓幸福是什么呢? 하늘의 별들처럼 엄청난 축복이 당장 생기는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那并不是立即得到如同信心一样的子孙这种祝福的事情。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我们在这个成神儿子的这个权柄里面，而且与神交流的这个关系里面，才能得到幸福感。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也就是连我在一无所有的时候，也保持感恩之心的态度。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也就是彼此相爱，分享所有的人生就是幸福。 13년처럼 길어지는 시간, 눈물 날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而且幸福就是即使13年的时间变得更长而相信流泪的时候也能在神面前祷告的信心 억울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那就是虽然有冤枉的事但还继续按照神的旨意而活下去的态度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更重要的是以神的子女的身份在信心中活下去这就是幸福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데 행복 찬양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벅차오르는 이 행복감을 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我刚才赞美的时候呢我唱这个幸福这首赞美歌然后那时候
我真的忍不住从我心里涌出来的我的幸福感 작은 교회가 개척됐는데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함이 제 안에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因为我开拓了这么小的一个教会，但是呢，这教会里面有这么尊贵的我们圣徒们，然后我跟这个圣徒们一起做礼拜，这是我真正很大的幸福感。 제가 여러분 1도 과장하지 않고 전 세계 찬양 인도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멋있는 찬양 인도자 우리 김유림 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我真的我真心就想夸夸一下我们这个金传道就是世界顶级的赞美引导者 네, 제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통역해 준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멋진 승빈 형제 베이스 치고 전도사님이 찬양 반주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행복이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감격이 터져나와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我们这些同工们都很厉害然后我跟这么尊贵的人一起做礼拜是很真的流泪的幸福感 아무리 아브라함 같은 인생, 사례와 같은 인생, 하갈과 같은 삶까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행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我们都相信，虽然我们的人生都像亚伯兰、撒来和夏家一样很惭愧，但是呢，神一直赐给我们大大的恩典。